강릉 로규사가 10일 중요 무형문화재 강릉농악시연회를 열었습니다. 강릉농악은 태백산맥 동쪽의 농악적 특색을 지니고 있으며 농기, 풍물, 풍물패 운영과 조직 등을 독자적으로 갖춘 대표적인 영동지방 농악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에서는 정월대보름, 답교농악, 정초걸국농악, 김매기, 김짜기농악 등 여러 농악이 전승되고 있으며 로규사 강릉농악시연은 강릉시 왕산면 지역의 특색을 띤 지신받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로규사 주지 성인수님은 마을의 전통 농악을 발굴하고 전승하는 일은 우리 문화를 지키는 일이라며 로규사도 전통 문화를 지키는 일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